자, 하나는 이런 컨셉으로 잡아봤습니다. 메탈레이스 골드인데요. 사실 이 제품이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. 이 제품은. 그런데 일단 메탈레이스 골드라는 제품, 이 제품으로 한번 디자인을 생각해보고 있고, 요거는 사선으로, 보통 끈이 묶이는 사선으로 디자인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. 물론 이 방식 외에도 좀 더 다른 방식으로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. 혹시 잔테컬처 검색하시면, 네이버에 잔테컬처, 구글에는 잔테슈즈, 영문으로 잔테슈즈 검색하시면 제가 좀 더 다르게 디자인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. 자, 일단 요 디자인 하나 어떠신가 여쭤보고 싶고요. 자, 한 디자인은 이 디자인으로 한번 골라봤어요.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섯 개의 팩, 그러니까 다섯 개가 한 팩인데, 이 다섯 개의 한 팩에 네 개는 골드, 맨 위에는 크롬이라는 실버 톤으로 바꿔봤습니다. 그래서 이 디자인으로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, 어떤 디자인이 마음에 드세요? 아까 디자인과 지금 이 디자인. 지금 이거는 페이스업이라는 제품이고요. 페이스업에 골드와 크롬으로 섞어서 선택을 해본 거고요. 디자인을 해본 거고. 어쨌든 뭐 여러분도 어떤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, 지금 이 신발의 주인은 메탈레이스로 작업하는 걸 원하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신발 주인인 분의 메탈레이스를 원해서 메탈레이스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우선은 메탈레이스는 기본적으로 끈을 묶으면서, 끈을 신발에 묶어가면서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일단 끈을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메탈레이스 제품은 사실 저희가 지금 버전, 지금 실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버전은 아니고요. 요거는 조금 저희가 희귀성이 있는 제품입니다.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, 요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열리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끈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, 이 제품은 희소성이 너무 있는 제품이라 사실은 이제 더 이상은 판매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제품들은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, 보존을 해야 되는 정도의 제품입니다. 그래서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판매를 하고, 다음부터는 이 제품은 판매를 못 합니다. 현재 새로운 디자인의 메탈레이스는 실버톤이 나와 있습니다. 골드톤이 아니라. 자, 이거는 이쪽, 그 앞에 열려 있는 이 구멍으로 끈을 넣습니다. 이렇게 끈을 넣고요. 그러면 자, 요렇게 됩니다. 요렇게. 그래서 이걸 열고 끈을 넣고 끈을 닫고,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. 구멍으로 끈을 넣어주면 되는, 이렇게 디자인이 되고, 그 다음에는 끈을 묶듯이 이렇게 묶어주는
요런 디자인이 됩니다. 자, 여기 앞서서 자, 끝 밑으로 좀 더 확대를 하도록 해볼까요? 자, 요 끝 밑으로 메탈레스 밑으로 끈을 넣고요. 끈은 되도록이면 얽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열고 지금 제가 풀르는 이유는 이 밑에 끈이 보니까 꼬여 있었어요. 그래서 피고 다시 펴서 끈을 핀 상태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됩니다. 자, 요런 형태가 됩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.
자, 요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보통 이렇게 장착을 하고 나면 지문이 좀 묻어 있거든요. 지문이. 그래서 지문은 자,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경 닦는 걸로 싹 지워 주시면 그러면 완벽해집니다. 자, 이제 정말로 네. 자. 자, 요렇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. 조금 조금 느낌이 독특하죠. 독특한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자, 다음 이쪽 한쪽 더 해보도록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자, 일단 끈을 풉니다. 자, 이렇게 크로스 해놓은 상태가 될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. 이렇게. 자, 그래서 우선 끈을 이쪽으로 끼고요. 그 다음에 충분히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얘를 열고 끈은 꼬이지 않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닫고 그러면 이 부분에 구멍이 있어요. 구멍에 끈을 넣습니다. 이렇게. 근데 지금 좀 꼬였네요. 그래서 꼬였을 때는 좀 열어서 끈을 돌리면 됩니다. 자, 이렇게. 자, 다음 똑같이. 보통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장식하고 있는 형태는 대부분이 신발을 신으신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내 발에 맞게 끈을 쭉쭉 당겨서 그래서 발에 맞추신 상태에서 충분히 장식을 정리를 해주셔야 그래야 나중에 신발을 신으실 때 이렇게 장식하고 장식 먼저 하고 나서 신으시면 내 발에 안 맞아서 조금 조절을 다시 하기 위해서 풀으셔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.
지금 이장식은 메탈레이스 골드라는 제품이고요. 현재는 골드는 많이 다 빠져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혹시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실버톤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실버톤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세계 유일하게 이런 걸 하는 사람입니다. 이걸 판매하고 있기도 하고요.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지금 골드톤인데 주변의 컬러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약간 골드톤이 학살지는 않지만 네,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여러분은 혹시 이런 신발을 아까 이 장식이 없는 메탈레이스가 없는 신발을 신고 싶으세요? 아니면 이렇게 장식된 신발을 신고 싶으세요? 특별한 신발인 거죠. 지금 특별한 신발이 되었습니다. 나만의 신발, 남들과 다른 신발. 지금 이 신발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신발이 된 거예요. 자, 이 신발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발이 되었습니다.